7번 한번 보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니 revolutionary technique which has recently been applied to old manuscripts 라고 해서 이렇게 일단 끊어지는 건 보여집니다. 획기적인 기술. 근데 이 획기적인 기술인데 어떠한 획기적인 기술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적용이 된 기술이래요. 어디에? Old manuscript. 자, manuscript 하면은 이제 그 원고나 필사본 얘기하고 있죠. 원고나 필사본. 예전에는 인쇄기 없었으니까 다 이제 글씨를 썼잖아요. 지금 그거 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약속합니다. To blank를. 자, 여기서는 어떠한 힌트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획기적인 기술이 빈칸을 약속한다. 빈칸이 뭘까? 자, 느낌. Revolutionary 라고 하는 거는 느낌이 일단 획기적인 거니까 긍정이 가까워요. 긍정이 가까우니까 일단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뭔가 좀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 그 다음에 평소에 하던 대로 but을 찾아봅니다. but이 없어요. 그럼 마지막 문장 일단 가보겠죠? 자, 마지막 문장 가보시니 자, this development. 자, 이 this development가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된 이 revolutionary technique 이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러한 발달은 허용합니다. 자, literary scholars. 자, literary scholar 하면은 뭐죠? 이게 문학계의 학자들이 to 이한 거를 speculate 추측하는 거를 허용한다. 뭐에 대해요? Why authors made certain revisions? 왜 작가들이 어떤 revision, 개정을 만들었는지 어디에? 그들의 writing에 그리고 또한 also 이런 거 네모칸 쳐야 돼요. also 중요합니다. also가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을 말씀드렸죠? also가 나오면 앞 내용이 also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과 나열의 어떤 방식의 일환이에요. also는 또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문학계 학자들이 이 발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요? 작가들의 의도를 지금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또한 shows 보여줍니다. The true skill 진정한 기술을 보여줍니다. Great authors had in crafting and reshaping their creations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작품을 쓰고 다듬는데 어떤 진짜 기술을 볼 수 있다. 결론은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이거 author. author가 어떻게 작품을 썼는지, 어떻게 리비전하고, 어떻게 크래프트하고, 어떻게 리쉐이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초이스 가보죠. A에 promise to replicate the first printed editions of famous works. 자, replicate. 이걸 replica, 복제. 복제라는 거리 뭡니다. 왜? 여기 지금 작가의 의도 어쩌고 나오고 있으니까. B는 provide insight into authors' self-editing processes. 제공합니다. 뭐를요? 작가의. 자, author 나왔고요. self-editing process. 그러니까 스스로 편집하는 이러한 과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B번. 그쵸? C는 restore. 재건하는 거예요. works. 작품들을. to what authors originally wanted published. 작가들이 원래 인쇄되길 원했던 작품 그대로를 어떻게 restore, 복원하는 거. 이거는 거리가 봅니다. 왜? 지금 이 내용하고 여기 마지막 문장의 그 내용하고는 매치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그 D는 help, 돕는다. Modern writers to better edit and organize their works. 자, 현대 라이터 있어요? 없어요? 현대 라이터. 이 author가 modern writer라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그냥 당연하게 old랑 반대로 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뭐 돈을 준다? 뭐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old manuscript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단 숨이 상관입니다. 숨이 상관. 머리랑 꼬리는 서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래된 원고 필사본이니 마지막 문장에 나온 author는 이 old manuscript의 author가 되어야만 해요. 앞과 뒤가 맞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modern writers 얘는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ancient 하면 어떻겠습니까? 고 돕는다.
고대 라이터들이 better at it and organize their work. 이러면 이제 뭐 정답으로 이제 좀 간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결론. 몇 문장? 이거 두 문장짜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강제적으로 최소한의 문장만 보라 보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제 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점수가 뭐 400이 넘고 450 되고 뭐 이럴 때는 전체 풀그 패시지 보면서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좀 편해져요. 핵심적인 문장이 이제 뭔지를 아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고 그 말은 뭐냐면 다 보긴 하되, 뭐저 같은 경우에도 다 보긴 하되, 에너지 대부분은 첫 번째 문장, 중간은 대충대충, 마지막은 좀더 에너지 있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그만큼 더 빨리 이제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